안녕하십니까. 예보관 박영년입니다. 16시 현재 한반도 지역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남부지방은 상추운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9시 5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존활하여 대기 흐름이 원활한 가운데 상층 건조업과 하층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상층 저기압에서 벗어나온 기압골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국 북동 지역에서 돌아나가고 그 후면으로 기압농이 다가오면서 하층 고기압의 발달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과 모레는 중국 북동 지역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925헥토파스칼 상세 바람에 대한 예상장입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내일 후반부터 모레는 동해안 지역 하층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오후부터 이 지역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6시 시정 예상도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기가 안정되고 맑은 날씨를 보여 밤사이 북사 냉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가 진하게 끼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또한 내일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